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인장 소개해드리는 이재희입니다. 많은 종류의 선인장들이 가득가득한 이곳은 경기도 성남 가련동에 위치한 명품수강초 사장님 댁이고요. 저는 오늘도 아름다운 선인장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소개해드리는 모든 선인장은 택배 배송이 가능하고요. 배송비는 4,000원, 7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무료입니다. 영상 보시고 구매 원하시는 선인장 있으시면 사장님께 문자로 목록을 보내주세요. 그럼 사장님께서 선인장 사이즈하고 사진 보내주실 거예요. 카드 결제도 가능하니까 말씀해 주시면 되시고요. 아, 그리고 방문 전에는 꼭 미리 연락해보고 오시는 걸 부탁드려요. 사장님께서 농장 가시는 날은 늦게 오시기 때문에 방문 전에는 연락해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그럼 예쁜 선인장들 소개해드릴게요. 고고! 자, 여러분, 예쁜 꽃을 피우는 비아옥 선인장이 드디어 이렇게 입고가 되었는데요. 겨울 내내 우리 비아옥 선인장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셨다고 해요. 아마도 빨갛고 예쁜 꽃을 피워서 그런 게 아닐까요? 이렇게나 많은 꽃을 물고 있는 비아옥 선인장이 입고되었고요. 제가 이렇게 꽃이 물었을 때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제가 활짝 핀 선인장을 보여드렸을 때는 아마 그 해에는 꽃을 보시기 힘든 그런 시간일 때가 많아요. 그래갖고 미리미리 이렇게 꽃몽울이 문 아이들을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구독자님들이 집에 가셔서 예쁜 꽃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소개를 해드려요. 많은 꽃을 물고 있는 빨간 꽃이 예쁜 비아옥 선인장은 12,000원씩이에요. 자, 여러분, 연두빛 몸체도 싱그럽고 예쁜 통통 포재개리 선인장이 드디어 입고가 되었답니다. 1년 동안 포재개리 선인장은 많은 문의를 주시는데요. 꽃이 엄청 아름다워서 그렇기 때문이에요. 우리 통통 포재개리랑 길쭉이 포재개리는 봄에만 판매를 할 수가 있어갖고 이렇게 꽃을 물기 시작한 포재개리들을 사장님께서 일찌감치 준비를 해주셨잖아요. 통통이 포재개리는 기존에 소개했던 포재개리보다 통통한 몸체를 가지고 있고 좀 더 짧은 몸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꽃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올라오는데요. 이 꽃자리도 너무 예쁘죠. 이렇게 나오는 꽃자리들도 너무나 귀여운 통통 포재개리고 길쭉이 포재개리는 이렇게 하얀 솜을 가지고 꽃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꽃은 거의 비슷한 모양으로 펴요. 몸체와 꽃이 생기고 달리는 이 모양은 다르지만 피는 꽃은 거의 비슷하답니다. 우리 통통이 포재개리 기다리셨던 분들 데려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통통이 포재개리는 14,000원, 길쭉이 포재개리도 14,000원씩이에요. 짠! 반야남봉옥 선인장도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정말 정말 오랜만에 딱 3개만 입고가 되었다고 해요. 이렇게 위에서 봐도 엄청 매력적인 몸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반야남봉옥 요 교배종은 몸체는 남봉옥 같은데 이렇게 반야처럼 회오리 치는 몸체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가시가 반야처럼 아주 작은 가시가 올라와요. 그래서 가시도 엄청 귀여운 선인장이고 회오리 치는 몸체도 멋있고 전무늬도 귀여운 선인장이에요. 노란색 꽃을 피우고요. 실생으로 자라난 선인장이라고 해요. 우리 반야 남봉옥 교배종 선인장 문의해 주셨던 분들 데려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쉽게도 딱 3개만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요. 반야 남봉옥 선인장은 10,000원씩이에요. 자, 여러분, 탐스러운 자구들과 예쁜 꽃을 가지고 있는 슈퍼노바도 정말 오랜만에 준비해 주셨는데요. 엄청 우동통하고 꽤 탐스러운 그런 슈퍼노바를 준비해 주셨어요. 여기에 있는 핑크색 요 점들이 다 꽃인데요. 요 아이들은 봄부터 초여름까지 꽃이 계속 피고지고 하면서 계속 꽃을 보여줘요. 아직 꽃이 피지 않았지만 필 꽃들이 가득 있고요. 이 아이들은 이렇게 오래 키우시다 보면은 요 아래에 목대가 생기면서 나무처럼 키우실 수 있거든요. 요 안에 목대가 숨어져 있다고 해요. 지금 이렇게 자구들이 많아서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한 2년, 3년 키우시면은 아름다운 목대를 보실 수 있다고 해요.
꽃을 많이 물고 있는 탐스러운 슈퍼노바는 16,000원씩이에요. 꽃이 아름다운 레오포테리아 선인장도 이렇게 예쁘고 깜찍한 꽃을 한 송이 보여줬는데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렇게 그라데이션 되는 핑크 잎이 너무 예쁘고 노란색 수술도 아주 깜찍한 꽃이에요. 아직 피지 않은 꽃들이 이렇게나 많이 매달려 있고요. 꽃을 엄청나게 많이 피워주는 선인장 중에 하나여가지고 또 사랑받는 선인장이랍니다. 가시도 멋있고 몸체도 우동통하니 너무 예쁜 선인장이고요. 꽃이 이렇게나 깜찍하고 예쁘답니다. 우리 레오포테리아는 14,000원씩이에요. 짠! 여러분, 꽃이 아름다운 로비비아 선인장이에요. 제가 저번 영상에 소개해드렸던 2만원짜리 로비비아도 엄청 많은 사랑을 주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사장님께서 이번에는 커다란 선인장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커다란 로비비아 선인장도 준비해주셨어요. 우리 로비비아 선인장은 그냥 볼 때는 그냥 기다란 선인장 같지만 꽃이 피면은 정말 아름다운 선인장 중에 하나예요. 꽃이 정말 많이 피고 커다랗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갖고 매년 사랑을 받는 선인장이거든요. 이렇게 이 아이들 큰 로비비아여가지고 꽃이 정말 엄청 수십 개가 올라왔어요. 이렇게 많은 꽃을 물고 있는 커다란 로비비아 선인장이고요. 문제는 어떤 색 꽃이 필지 몰라요. 흰색, 빨강, 노랑, 주황, 핑크 중에 핀다고 하는데요. 이 로비비아 선인장 꽃이 다 필 때쯤이면은 거의 모든 로비비아가 품절된 그런 상황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미리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많은 꽃을 물고 있는 로비비아고요. 어떤 꽃이 피어도 정말 탐스럽고 아름다운 꽃일 거예요. 이 커다란 로비비아는 4만원씩이고 앞에 있는 여기 조금 작은 사이즈의 이 로비비아는 2만원씩이에요. 우리 2만원짜리 로비비아도 이렇게 꽃이 마구마구 많이 나오고 있답니다. 어떤 색 꽃이 피어도 아름다운 선인장. 로비비아 작은 사이즈는 2만원이고 큰 사이즈는 4만원씩이에요. 봄을 맞아서 푸릇푸릇 아주 예쁘고 싱그러운 잎을 내어주고 있는 개마옥도 사장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우리 개마옥은 요 생김새도 너무 재밌고 싱그러운 몸체를 하고 있어갖고 식물 초보분들께서 아주 좋아해 주시는 식물이거든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요렇게 자구가 마구마구 달린 개마옥 만원짜리를 준비해 주셨어요. 여기 요렇게 자구가 엄청 많이 달려가지고 키우는 재미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식물이랍니다. 싱그러운 잎을 내어주고 있는 개마옥은 10,000원씩이에요. 새해 깃털처럼 아름다운 가시를 가지고 있는 소형 실생 두이완 선인장이에요. 이 아이들은 실생 소형 선인장에 비해서는 꽤나 통통한 몸체를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가시가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가까이 볼수록 아름다운 가시예요. 봄이 되면은 아주 예쁜 꽃을 가득 피워주는데요. 요 안에 보시면 꽃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 달 정도면은 꽃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꽃도 예쁘지만 요 사이사이에서 나오는 자구들도 아주 기특하고 예쁜 선인장이에요. 가시가 아름다운 두이완 선인장은 20,000원씩이에요. 동글동글 귀여운 몸체를 가지고 있어서 사랑스러운 여여목 선인장도 봄을 맞아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요. 우리 여여목 선인장은 몸체가 엄청 귀엽고 이렇게 작게 나는 가시도 귀여운 선인장이에요. 여기 정수리에서 조그만 꽃을 피워주는데요. 핑크색 꽃을 이렇게 가득 피워준 아이들이에요. 지금 꽃은 없지만 이렇게 몸체만으로도 귀여운 선인장이고 저렴한 선인장 중에 하나여가지고 초보분들에게도 추천드리는 선인장이랍니다. 작고 귀여운 여여목 선인장은 3,000원씩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재호기의 마지막 영상을 찍었었는데요. 사장님께서 이렇게 좀 더 작은 사이즈의 꽃을 문 재호기를 준비해 주셨어요. 재호기 꽃이 원래 다 끝났는데 너무 많이 문의를 주셔갖고 사장님께서 이렇게 꽃을 물고 있는 작은 재호기를 준비해 주셨답니다. 이 아이도 1년에 딱 한 번만 꽃을 피우기 때문에 아마 2주 아니면은 꽃이 다 피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재욱이 꽃을 기다리셨던 분들 데려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귀여운 6,000원짜리 재욱이가 입고 되었어요.
짠! 커다란 선인장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정말 정말 큰 신천지 선인장이에요. 이렇게 큰 신천지 선인장은 저도 처음 보는데요. 엄청 크답니다. 우리 신천지 선인장은 꽃도 또 엄청 귀여운데요. 꽃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들은 요 가시자리가 많으니까 꽃도 많이 피어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른 아이들은 꽃이 아주아주 작게 나오기 시작해갖고 보이지는 않지만요. 5월달이 되면은 예쁜 꽃을 보여주는 선인장이에요. 이 아이들은 꽃도 귀엽지만 요 울퉁불퉁한 몸체도 아주 멋있고 가시도 멋있는 선인장이에요. 요렇게 옆에서 보면 가시 모양도 너무 멋있죠. 오동통한 몸체도 너무나 예쁜 커다란 신천지 선인장은 6만원씩이에요. 짠! 통통한 군생 레드파이도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입고가 되었고요. 떼글떼글 아주 귀여운 이런 몸체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레드파이는 빨갛고 예쁜 꽃을 여기 몸체 아무데서나 이렇게 피워주거든요. 지금은 꽃이 없지만 여름 내내 꽃을 피워주는 레드파이 선인장이에요. 새빨간 꽃이 아주 매력적인 아이랍니다. 동글동글 귀여운 몸체를 가지고 있는 레드파인은 만원씩이에요. 싱그러운 색감의 몸체를 가지고 있는 집노선인장이에요. 우리 집노선인장은 몸체가 너무 귀엽고 예쁘잖아요. 이렇게 통통한 몸체를 가지고 있고 가시도 엄청 매력적인 그런 선인장이에요. 이렇게 너무 귀엽지 않나요? 찐빵 같은 그런 몸체를 가지고 있는데 꽃이 또 엄청 아름답답니다. 꽃이 예쁜 선인장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드디어 꽃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꽃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여기도 꽃이 나오고 있죠? 꽃이 진짜 탐스럽고 예쁜 선인장이랍니다. 우리 집노 선인장은 12,000원씩이에요. 많은 사랑을 주셨던 저렴이 알부카 아프리카 식물도 이렇게 재입고가 되었고요. 이 아이들이 전부 다 이렇게 많은 꽃을 물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많은 꽃을 물고 있는데 꽃에서 좋은 향기가 난다고 해요. 아직 꽃이 피지 않았지만요. 이렇게 꼭 곧 필 꽃들을 물고 있답니다. 이 아이들은 번식도 엄청 잘하는 식물이라고 해요. 저렴이 식물 중에 하나고요. 알부카는 3,000원씩이에요. 오묘한 색감의 가시를 가지고 있는 마밀라리아 교배종 선인장이에요. 이 아이는 교배종 선인장이어갖고 딱 한 개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가시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약간 붉으면서도 검으면서도 흰빛이 나는 그런 가시를 가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 안에 꽃이 다 맺혔어요. 꽃이 막 엄청 나왔는데요. 저는 처음 본 선인장이어가지고 꽃은 보지 못했지만 이 문꽃을 보면은 작고 귀여운 예쁜 꽃을 잔뜩 피울 것 같아요. 여기 핑크색 꽃들이 마구마구 올라오고 있답니다. 가시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인 선인장이에요. 실생으로 키운 마밀라리아 교배종은 15,000원이에요. 몸체 색감도 가시도 너무나 매력적인 치안간 철화 선인장도 꽃이 마구마구 올라오기 시작했는데요. 여기 보이시죠? 꽃이 엄청 많이 올라오잖아요. 우리 철화 선인장은 몸체가 너무나 매력적인 모양으로 자라나는 선인장이어가지고 꽃을 못 피우는 선인장이 많은데요. 치안간 철화 선인장은 꽃을 엄청 많이 피워주는 선인장 중에 하나랍니다. 요 가시 자리에서 전부 다 꽃필 능력이 있어가지고 요렇게나 많은 꽃을 물어줘요. 그리고 아주 청초하고 예쁜 꽃을 잔뜩 보여주는데요. 이제 아주 따뜻한 봄부터 가을까지도 꽃을 피워주는 선인장이에요. 몸체도 멋있는 치안간 철화는 2만원씩이에요. 깜찍한 꽃들을 잔뜩 피워주고 있는 분명한 선인장도 재입고가 되었고요. 우리 분명한 선인장은 몸체가 진짜 귀엽게 생겼어요. 이렇게 하얀 털 가시와 빨간색 갈고리 가시를 가지고 있어서 너무나 매력적인 선인장인데 정수리에서 이렇게나 귀여운 꽃을 피워준답니다. 너무 예쁘죠? 핑크 보랏빛 꽃이에요. 아직 피지 않은 꽃들도 가득 매달고 있는 분명한 선인장은 6,000원씩이에요.
많은 사랑을 주시고 계시는 빨간꽃 피우는 보산의 꽃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이렇게 꽃이 조금 더 많이 커졌죠. 우리 보산은 꽃이 피기 시작하면 한꺼번에 정말 많은 꽃을 보여주기 때문에 예쁜 꽃 피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 선인장이에요. 빨간 꽃이 아름다운 선인장이고요. 한 2주 정도면은 꽃이 다 피지 않을까 싶어요. 몸체도 동글동글 귀여운 보산 선인장은 8,000원이에요. 빨간 가시가 너무나 아름답고 매력적인 예수옥 선인장이에요. 이 아이는 실생으로 자라나가지고 이렇게나 빼곡하고 멋진 가시를 가질 수 있는 거라고 하는데요. 너무 멋있는 가시를 가지고 있죠. 이 실생으로 오랜 시간 자라났기 때문에 요 밑에 보시면은 요렇게 갈색으로 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세월의 흔적으로 자연스러운 부분이라고 해요. 위에서 보면은 더욱더 멋있는 가시를 감상하실 수 있는 빨간 가시 예수옥은 3만원이에요. 가시가 신기하고 재밌는 홍룡옥 선인장도 이렇게 꽃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귀여운 꽃들이 매달리기 시작한 홍룡옥이고요. 우리 홍룡옥 선인장은 꽃이 없어도 가시가 너무나 매력적인 선인장이잖아요. 실생으로 자라서 이렇게나 빼곡한 가시를 가졌다고 합니다. 가시가 진짜 예쁘죠. 이렇게 보면은 더욱더 신기하고 재밌는 모양을 하고 있답니다. 홍룡옥 선인장은 8,000원씩이에요. 오렌지빛 몸체가 아름다운 리자드 스킨도 봄을 맞아갖고 이렇게 색감이 더욱더 예뻐지고 있어요. 진짜 어쩜 이렇게 예쁜 색감을 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주 아름다운 색감을 가지고 있는 리자드 스킨이고요. 이 아이들도 노란색 꽃을 피우는데 여름이 되면은 여기 정수리쯤에서 노란색 꽃을 피워준답니다. 몸체 색감 자체만으로도 매력적인 리자드 스킨 선인장은 18,000원씩이에요. 노란 가시가 매력적인 왕관용 선인장이에요. 우리 왕관용 선인장은 몸체 색감도 이렇게 오묘하니 너무 멋있고 가시도 요 노랑빛이 아주 매력적인 선인장인데요. 이렇게 커다란 선인장은 보통 10년 이상 키우셔야 꽃필 능력이 생기는데요. 이 아이들은 꽃필 능력이 있는 왕관용 선인장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꽃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너무 귀엽죠? 여기 새의 부리처럼 이렇게 꽃이 막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 아이도 지금 잘 보이지 않지만 요 안에서 꽃이 막 나오기 시작한 왕관용이에요. 위에서 보면은 요 뾰족한 능선도 아주 매력적인 선인장이고요. 실생으로 오랜 시간 키운 선인장이랍니다. 실생으로 키워서 여기 밑에 쪽에 보시면은 요렇게 세월의 흔적이 있는 아이들인데요. 오랜 시간 자라난 선인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러운 부분이라고 해요. 꽃필 능력이 있는 노란 가시가 멋진 왕관용 선인장은 4만원씩이에요. 오묘한 색감이 정말 매력적인 기둥선인장 춘이에요. 우리 춘이 선인장은 이렇게나 매력적인 색감의 몸체를 가지고 있어갖고 제가 사랑하는 선인장 중에 하나인데요. 진짜 기둥선인장 중에 가장 예쁘지 않을까 싶어요. 가시도 엄청 귀여운데 이 정수리에 보시면 털이 나요. 가시 사이에서 털이 나가지고 엄청 예쁜 선인장이랍니다. 재밌는 모양을 하고 있고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머리에 털이 난 것처럼 정수리가 예쁜 그런 기둥선인장이에요. 색감 자체도 아주 예뻐가지고 멀리서 봐도 예쁜 선인장이고요.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추천드리는 기둥선인장이랍니다. 우리 춘이 오른쪽에 작은 사이즈는 3만원이고요. 왼쪽에 큰 사이즈는 5만원이라고 해요. 기둥선인장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 사장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춘이 선인장을 준비해 주셨어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선인장은 여기까지고요. 저의 추천 선인장은 많은 꽃들을 매달고 있는 로비비아 선인장과
길쭉한 몸체에서 예쁜 꽃을 피워주는 포질게리 선인장, 싱그러운 잎을 뽐내고 있는 개마옥 선인장이에요. 영상 보시고 구매 원하시는 선인장 있으시면 사장님께 문자로 목록을 보내주세요. 그럼 사장님께서 선인장 사이즈하고 사진 보내주실 거예요. 다른 식물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전에 올린 영상들을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희 선인장도 영상도 사랑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럼 저는 다음에도 예쁜 선인장들로 찾아올게요. 안녕!